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어, <laughs> 제가 어렵게 이렇게 셋업한 차량 거치대와, 음, 갤럭시 Z 폴드 3를 3, 3. 오늘은, 제가 지난 1년간 폴드2를 쓰면서 생각한 이 최적의 거치 위치와 또 거치대, 를 어떻게 지금 제가 폴드3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랑,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고속 무속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런 케이스를 씌웠을 경우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플립 같은 경우도,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플립이 있으니까 플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플립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코일이 이 부분에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충전기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잡히기는 하는데 충전이 안 됩니다. 이 코일이 여기 있고 보통 충전기 코일이 여기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되면은 이렇게 잡히면서 충, 충전이 되는데 놓으면 음, 이렇게 딱 떨어지고 사실은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반면에 이 가로형 거치대도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은 잡히긴 하는데 충전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코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일과 이렇게 대주면 이렇게 충전이 되죠 근데 잡히진 또 않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살짝 올려놔도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충전을 해서 쓰고 있고요. 어, 이, 이 전화기는 제 아내 거기 때문에 제 아내가 탔을 때뭐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놓고 있는데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아주 천천히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플립용 어, 무선 충전이 되는 거치대를 찾지는 못했고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면에 어, 이 폴드 같은 경우는 제가 폴드2를 쓰면서 어, 충분히 시행착오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충전 거치대의 위치와 또 가로형과 세로형을 조합해 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음,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어, 폴드3에서도 이 슈피겐의 어, 슬림 아호 프로죠 어, 제가 생각하는 폴드를 가장 어, 보호해 주면서 어, 제그 본연의 폴드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케이스를 제 영상 보시고 구입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선 고속 충전이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지금 그 케이스를 끼워보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아직 그 양면 테이프를 안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쳐만 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전혀 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가로형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떴죠 지금 어 여기 떴습니다 무선 어, 고속충전이 지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펼쳐서 자 이렇게 펼치게 되면 이 힌지가 돌출되잖아요 힌지가 돌출돼서 뒷면에 거치를 하게 되면 딱 달라붙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되고, 심지어 고속 충전까지 됩니다. 잘 되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서 폴드를 거치하는 이유는, 이제 내비게이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티맵을 주로 쓰는데 뭐 가끔 이렇게 티맵이랑 카카오 네비를 같이 쓸 때도 있거든요. 어, 같이 이렇게 같이 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laughs>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배럴를 정말 금방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 충전이 안, 안 된다고 하면 이 배터리가 어 줄거나 현상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배터리가 올라가는 걸 경험하려면 꼭 고속 충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 적기 충전을 하게 되면잘안 충전하면... 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속 충전하는 것을 꼭 어, 권장해 드리고요. 음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이스카의 이 가로 거치대와 세로 거치대는 둘다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충전기만 고속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어, 가장 중요한 게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슈피겐의 시가잭 고속 충전되는 시가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마크가 있죠. 이 마크가 그 퀄컴 QC 쿡큐차 채저 3.0 로고인데요. 이 로고가 있는 부분은 즉이 USB만 고속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USB를 여기 가로 거치다가다 해놨고. 옆에 거는 이제 새로 고치다 했는데 이거 두 개를 바꾸면 얘는 무선 고속 충전이 안 되고 얘는 또 되고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같은 거볼때 여기 가로 거치대에다가 많이 놓기 때문에 여기가 무선 고속 충전이 되도록 이렇게 꼽아놓고 쓰리고 또이 usb 케이블도 어 고속 충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막선이 너무 주렁주렁 있는 게 싫어가지고 좀 부드러운 선으로 어 이렇게 마그네틱이 되는 뺐다 뺐다 할수 있게끔 하는 요거는 맥도도 제품인데 요런 케이블을 주문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길이도 좀 짧게 하고 이거는 길이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좀 티가 잘안 나죠? 이런 식으로 하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 고속 충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책에서 어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포트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슈피겐의 어 슬림아머 프로 케이스가 어좀 두껍고 어 <laughs> 이렇게 힌지까지 보호해주고 정말 제가 폴드 툴을 11개월 정도 이 슬림아머 프로 케이스를 쓰면서 어 너무 편했거든요. 어 편한 게 예전에는 이, 이 케이스가 아닐 때는 이제 땅에 떨어뜨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어, <laughs> 되게 가슴이 덜컥덜컥 했었는데, 이슬림머 프로 케이스를 장착하고 나서는 떨어뜨려도, 뭐, 그냥 딴청 하면서, 어, 걱정 안 하고 그냥, 어, 핸드폰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어, 너무 견고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이렇게 두꺼워지고, 힌지 돌출되는 부분 때문에, 음, 뭐, 호불호가 갈리긴 했는데, 어찌다건 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 고속 충전은 잘 된다는 거. 그래서 혹시 안 된다고 지금 제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은 케이블과 시가 잭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어, 제가 지금 그 폴드 뚜리하고 플립 뚜리 케이스들을 이것저것 껴보면서 지금 최적의 케이스를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음 어떤 케이스가 정말 실생활에 실용한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니어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꿈 있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 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